민트의 파일 시스템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컴퓨터를 더블 클릭하면 파일 시스템을 보여주죠. 여기서 내 컴퓨터에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 구성을 보려면 밑에서 두 번째 파일 시스템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번호 방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일 먼저 디폴트가 아이콘 뷰입니다. 아이콘 형식으로 보는 거고,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러면 리스트 뷰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폴더가 있고, 폴더 각 폴더 속에 몇 개의 파일들이 있고, 그리고 언제 수정되었는지 날짜까지 해서 이렇게 쭉 정보가 표현이 되죠.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상태를 디렉토리에서도 똑같이, 터미널에서도 똑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ls, 그러니까 루트 디렉토리에 뭐가 있는지 보고 싶다 그러면은 ls 루트, 루트 표시나 이렇게 슬러시 하나만 하면 여기가 루트예요. 이렇게 보면은 보여주는 거죠. 이게 조금 전에 봤던 아이콘 뷰입니다. 아이콘 뷰와 같은 방식이죠. 혹은 컴팩트 뷰와 같은 방식입니다. 그렇지 않고 좀 자세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은 ls에다가 옵션을 줍니다. 옵션을 l을 주고, 그런 다음에 루트 디렉토리를 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또 조금 더 자세하게 디렉토리에 대해서 뭐 어떤 기호들이 막 있죠. 이 기호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이런 날짜도 있고 시간도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정보를 보여주는 형식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가 뷰를 볼 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GUI 환경에서도 보는 방식이 이렇게 아이콘이나 컴팩트로 보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보는 리스트 뷰 방식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게 리스트 뷰입니다. 리스트 뷰 방식으로 하면은 뭐 사이즈라든가 기타 자세한 좀 더 부가적인 정보들이 이렇게 주어지죠. 이러한 것들이 터미널 내에서 구현되는데, 이때 옵션 L이 리스트 뷰의 리L입니다. 그죠? ls 다음에 여기다가 대시 L, 그럼 리스트 뷰 방식으로 보여달라 이 말입니다. 그죠? 리스트 뷰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봤던 여기 리스트 뷰죠. 아이콘 들어보시면은 리스트 뷰 이렇게 뜨죠. 그죠?